직선이 있고 직선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을 구하란 문제. 그 말은 일단 이 직선을 한번 형식상 한번 그려보자고. 그러면 얘는 뭐라? Y절편이 2예요. 기울기는 좀 2루 뜻하면 좀 엄청 가파르네. 얘가 이루는 각이 30도 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. 원점 지난 직선 구하라면 이렇게 30도야? 아, 6분의 8, 아, 쏘리. 60도 되는 각을 구하라니까 얘가 60도 되는 거잖아. 또 어떻게 60도 되는 게 있을까? 이쪽으로도 이게 60도 되는 게 있겠지만 이렇게 60도. 이쪽, 이렇게 가서 60도 되는 거 있지 않냐? 이렇게. 여기가 60도. 얘가 60도.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해요? 기울기각과 갖고 하잖아. 그래서 y는 얘는 mx라고 한다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탄젠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었고 얘는 1-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의 전체 절대값이었고요. 그래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기울기니까 1 플러스 기울기의 곱분의 기울기의 차 예각을 만들려고 절대값을 한 거예요. 그럼 여기를 쓰면은 그냥 얘가 기울기가 얼마지? 2루 뜻 3이잖아. 얘 기울기는 m이잖아.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얼마? 3분의 파이는 요 공식에 쓰는 거예요. 1 플러스 mm 다시 둘이 곱하니까 2루트 3m m 빼기 m 다시 내 얘가 얼마야? 루트 3이라고. 이거 되는 스몰 m을 구하면 끝이 나? 아마 두 개 나오겠지. 자, 그러니까 얘는 풀마 루트 3은 1 플러스 2루트 3m분의 m 빼기 2루트 3으로 하고, 자, 그 다음은, 플러스일 때, 마이너스 때 계산하면 됩니다. 플러스일 때는 루트 3이 곱해지니까 루트 3, 6m은 m 빼기 2루트 3. 그래서 5m은 마이너스 3루트 3이야. 오케이,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고요. 두 번째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6m은 m 빼기 2루트 3. 그래서 7m은 루트 3. 그래서 m은 7분의 루트 3이 된다.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3x 또는 y는 7분의 루트 3x가 답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뭐라고?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갖고 하는 요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. 그치? 그 다음에는 뭐 단순한 계산 문제고 뭐 다르게 해도 되나? 그냥 편하게 똑같은 문제예요. 똑같은 문제. 기울기가 원점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될 거잖아. 근데 이 각보다가 몇 도? 30, 60도를 빼진 각이니까 얘는 뭐야? y는 탄젠트에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? 2루트 3이잖아.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뺀 거죠. 이게 아마 양수니까 얘일 것 같고, 두 번째는 그냥 y는 탄젠트 세타에 3분의 파이를 더한 거고 요 둘을 계산해도 되죠. 그 얘기가 사실 이 얘기니까. 오케이?
기울기를 갖고 얘는 평행 이동에서 원점을 지나면 요 기울기를 60도를 뺀 놈과 60도를 더한 거를 구하라니까 이렇게 구해 주면 돼. 아, x는 빼졌네. x 이거입니다. 뭐 이거 계산하는 과정은 그냥 그대로 해 주면 됩니다. 오케이. 그 과정이나 요렇게 연립 방정 푸는 과정은 똑같고 그다음에 이거 벡터를 이용해도 되고 나중에 1차 변환, 회전 변환 이용해도 되고 나도 모릅니다. 일단 최선을 다해